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각 지자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추측 기자가 현장에 직접과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구리와 하남, 고양시에 최민식, 장세희 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탓에 텃밭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잡초투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저 토평지구 쪽으로 보면은 너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갖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인구 30만의 하남시도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하남시 거리 곳곳엔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현수막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 성남시 세 곳으로 주소지가 나뉘어져 있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서울권으로 다 생활하고 있어요. 그 행정구역은 하남시로 귀속되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죠.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 주민들은 16만 명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되면은 당연히 더 지하철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 지역 모두 선거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총선용 정책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거용 일시적인 어떤 정책이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고양시 인구가 이미 1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시기상조고 조금 빨리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 최민식입니다.